아이고 뭐 벌써 이게 많이 만들었노. 아이고 얼른 차라. 아이고 뭐 졌어 졌디. 워낙에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다들 기운이 솟나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데 내 사마 막 가만히 들어보니까네 저 양반들 이 조선에 올 때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다카더라. 데려다주는 사람이요? 어야.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애비지 싶대. 그분이 저희를 국경까지 데려다 주셨거든요. 수비대한테 들켜서 잡혔을 때 구해주시기도 하고요. 그 사람 얼굴에 정말 흉터가 있었어? 예, 이쪽에요. 그 사람 이름은? 이름은 들어봤니? 이름은 말 안 해줬어요. 자기는 이름이 없다면서. 저기! 혹시 그 흉터 불에 대인 자국 아니니? 맞아요. 어머 어쩜저! 나도 그분이 데려다 줬는데. 아주머니도요? 데려다주다 뿐인가. 내가 있던 집에서 빼내주기까지 한걸. 아, 어서 빨리 오란 말이야! 네, 그래! 이곳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여기서 산다. 갑자기 왜 이런 데를 몰아넣는 겁니까? 예? 아, 네 놈들을 몰래 빼간 놈이 나타났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들어가라고! 여보시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안 되는 거야? 응? 누구건 제발 좀 빼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엄들은 알겠어? 혹시나 일지매 같은 네가 이 나라에 와 있다면 모를까? 일지매가 이 먼 데를 왜 오겠어? 왜 누르냐? 있다 보니 고국에 돌아온 느낌이 드는구나. 국경은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던데. 수시로 경로로 달리해서 수비대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강은 어떻게 건너는가? 뗏목으로 강을 건너주는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으로도 죽었습니다. 그거 큰일이로구나. 하지만 저 앞에서는 심려 맛이 없어서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고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제 오는가? 그렇잖아도 기다리고 있었다. 뗏목을 맡아줄 사람을 구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됐군요. 이번에 갈 때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손님이 와 있다. 손님이요? 차돌아. 일지매님. 네가 어떻게 여기에? 선달님이 알려주셨어요. 여기로 찾아오셨는데 안 계셔서 못 뵀다고. 그래, 그 얘기는 들었다. 그땐 내가 국경에 갔을 때라 뵙지는 못했지.
그런데 선달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유언하신 대로 화장을 해서 유골을 수습해 모셔왔어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되돌아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 아껴주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내 세상에만 갇혀서 그 사랑을 알아채지 못했어. 저도 멋모르고 까불기만 하고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아, 워리아 씨가 아이를 낳으신 건 알고 계세요? 워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예, 아들이래요. 지금쯤은 많이 자라있겠네. 아들? 머리가 내 아들을 낳았단 말이지? 예. 뗏목을 띄울 사람을 기다리고 있나? 자네가 요동을 떠난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도 성주님을 따라 출동대열에 합류했네. 포로로 잡혀서 고문을 당한 적도 있지만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군사고 양민이고 할 것 없이 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그럴 수가 없었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군.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 후로 딸아이와 함께 국경 근처에서 밀무역을 하는 무리에 섞여 떠돌아다니다가 포로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자네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를 도우려 찾아온 겁니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도움을 받게 됐군요.